해군 육항공전단이 지난 31일 2017년 재난대응 안전항국훈련의 일환으로 항공기 화재대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. 항공기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이번 훈련은 화재 진압 훈련을 통해 기지 내 항공 소방 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. 부대는 이번 훈련을 통해 기지 내 각종 화재에 대비해 소방요원들의 대응 능력을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됐다면서 항공기 화재 사고는 다른 화재 사고보다 신속한 진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